그러면 정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오행이 있고 지장간오행이 있어요. 지장간에 대한 그러면 천간오행이 나타내는 거는 천간오행이 나타내는 거는 그 사람의 의지나 생각 계획이라든가 그 사람의 가치관 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천간오행이죠. 지장간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물과 사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사물과 사람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오재라고 한다고 했어요. 오재, 오재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사물들을 어떻게 다루고 쓰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지지라고 했는데 우리 명리학에서는 지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지는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지. 가령 이제 해다 이러면은 이게 해월이냐 해일이냐 해시냐를 이제 뭐 해년이나 이걸 얘기를 해야지 해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뭐 미토다 이런 말은 없어요. 미중의 기토라는 말은 있죠. 그리고 미월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항상 시를 나타내는 거고 오행을 얘기할 때는 항상 지장간의 오행을 얘기합니다. 지장간의 오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천간오행이에요. 천간오행 천간 오행이 때에 맞추어 이 시간의 변화에 맞추어서 지장간 안에 있는 거예요. 생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진토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거는 초보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진중의 계수, 진중의 을목 그리고 혹은 뭐 진월 진년, 진일, 진시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시간을 붙이거나 진중에 뭐라고 이제 지장간에 있는 오행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미토다, 진토다, 해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명리학적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천간에 있는 이러한 의지나 생각과 계획이 실천이 되려면은 지장간과 지장간 오행과 서로 이렇게 상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천간을 기준으로 지장간 오행을 얘기하면 통근이라고 하죠. 통근. 통근이라고 하죠. 통근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갑목이라고 하면은, 중간에 갑목이라고 하면은, 갑목을 만드는 기운이에요. 갑목을 만드는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중간에 인이나, 묘를 가지고 있어야 이 기운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행동으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갑목은 있는데 인이나 묘가 없다면
이 갑목의 기운은 번뇌나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장간에 있는 인이나 묘가 어떠한 이제 지장간에 있는 이제 이 묘 오행도 진중의 병화, 진중의 저 갑목, 뭐 묘중의 갑목, 을목 이러한 것들도 천간에 역시 투간이 되지 않으면 천간과 투간이 되지 않으면은 실무에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쓰고 있지만 쓰고 활용하고 있지만 활용 중이지만 이 활용하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한 중요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모른다. 모르고 쓰고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무슨 일을 시킬 때 하라 그러니까 하기는 한데 이 일에 대한 왜 하는지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이 부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의미는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를 구분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간노행이 월령에서 투관이 된 거냐? 월령에서 투관이 된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향이라고 해요. 향. 향했다라고 해서 향했다. 향. 월령에서 투관이 된 거는 이제 고향에서 사냥을 나갔다는 의미예요. 사냥을 나갔다. 뭐야? 먹을 것을 찾아서 객지로 나갔다는 거죠. 사냥을 하러 먹을 것을 찾아서 직장을 나간 건데 이제 원령에서 투관이 된 거를 가지고 이제 고향에서 사냥을 나갔다라는 의미를 써요. 반드시 이제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 안에 있는 지장간 오행, 지장간 오행을 우리는 사령이라고 하죠. 사령. 사령. 맛을 샀다, 이제, 명령령 자예요. 네. 명령을 맡았다는 거죠. 명령을 맡았으니까, 그 맡은 명령을 천간에 투간이 되어야 알겠습니다. 그 맡은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간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령은 했는데 투간이 되지 않았으면 그 일을 하기는 하되 내가 그 일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 이러한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원령이 아닌 곳에서 투관된 게 있어요. 연, 일, 시, 이런 곳에서 이제 투관이 된 게 있죠. 이것에 투관이 된 거 있으면 이제, 인신사해. 인신사해 좌우묘유만 인정하는 거예요. 진술충리를 근으로 따지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월에서 투관된 거는 진술충리 월을 따지는데 월이 아닌 연일시에서는 인신사회와 좌우묘유만 근으로 친다, 따진다. 여기서 투관된 것들은 이제 원령용신이 아니라 억부용신에 해당이 된다. 일간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는데 내 직업 생활에
전부 되어서 내 직업 생활과 통섭이 되어서 같이 쓰는 경우가 있고 내 직업 생활에 반대, 위배되어서 법원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일가 원령이 아닌 다른 곳에서 투방된 오행들은 내 직업 생활의 능력을 더 보태는 작용도 하지만 그 직업 생활에 반대되는 일을 행할 수도 있다. 이거를 이제 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령에서 올라가는 것은 향이라고 하고 원령이 아닌 곳에서 올라간 것은 투간, 투간인데 이건 무슨 투자냐 그러면 통할 투자예요. 통할 투자, 이 통할 투자의 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진사의 좌우묘유에서만 올라간 걸 투간이라고 하고 이거를 억부라고 합니다. 쓰는 건 억부 용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는 투출이라는 게 있어요. 투출. 던질 투자. 투출. 이 투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는, 지장간에는 없고, 지장간에는 없고, 천간에만 있거나, 천간에만 있거나 운에서 천간에만 오는 거예요. 가령 갑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운에서 왔어요. 대운에서 왔는데 사주에도 신금이 없고 금이 없는데 갑신 이렇게 오면은 이거는 이제 투출이라고 해요. 투출. 이거는 갑자기 외부에서 나에게 어떤 생각이 불현듯 들어온 거예요. 불현듯 들어왔는데 번뇌라고 해요. 번뇌. 망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갑목이 들어왔는데 내 사주에 개수가 있다든가 병화가 있어서 상생이 된다. 개갑 갑병, 이게 이제 지지의 근원도 없지만, 정간에 개수가 있다거나, 뭐, 갑목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있어서 이제 상생이 된다면은, 그것은 번뇌라 그러지 않고 교양이라고 해요. 교양. 그러니까 번뇌와 교양이 다르죠. 교양 다시요. 그렇죠. 상생이 되면은, 이제 감목이나 뭔가 이제 근이 없는 게 왔는데 그 근이 없는 오행이 상생이 될 때는 그것이 교양이다. 그런데 상생도 되지 않고 근이 없으면 번뇌다. 그런데 그 천간에 있는 그 번뇌라는 것은 되지 않을 일을 꼭 될 것이라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꼭 실천을 해서 자기 삶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 반드시 그렇게 행한다. 뭐는. 그러면 우리가 인신사에다 그러면 인중의 무토, 인중의 병화, 인중의 갑목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무토는 무슨 기운이죠? 과거의 기운이죠. 이걸 갖고 여기라고 하잖아. 그렇죠? 여기라고 하죠. 여기. 여기. 남을 여자야. 그렇죠? 남을 여자. 여기. 그리고 병화는, 이거는 이제 미래의 기운이에요. 생지라고 하잖아. 그렇죠? 미래의 기운.
그리고 갑목은 현재 이윤이죠. 요거는 본기라고 하기도 하고 정기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와 생기와 공기 그러면 과거의 기운 속에 뭐가 들었어요? 인목의 과거의 기운 속에 뭐가 들었죠? 인목의 과거의 기운 속에는 동기 중에 자중의 개수도 들었고 축중의 개수도 들었고 축중의 신금도 들었죠? 이 기운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축중의 기토의 기운도 들어있죠. 이 병화 속에는 을목을 키우고자 하는 미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갑목은 과거의 자중의 개수, 축중의 개수, 신중의, 축중의 신금, 축중의 기토라고 하는 과거의 기운을 가지고 미래로 가기 위해 현재 지식을 쌓고 있는 거예요.